왠지 이게 왜 여기 있지? 분명히 훈제 사진 다 치웠는데. 에이씨. 혹시 이 사진 고모가 갖다 놓은 거야? 그래? 그래! 내가 갖다 놨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은자가 이 방 보고 싶을까 봐!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은자 사주를게! 이 못된 자명한 놈아! 고모, 제발 이러지 좀 마. 누구 미치는 걸 보려고 그래?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은재 방인데 은재 사진 좀 있으면 어때서 그래! 은재 사진이 너 잡아먹냐? 고모, 잘 들어. 은재 죽었어. 내가 죽은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인생 망칠 인간처럼 보여? 천만에! 다 잊고 새롭게 출발할 거야. 에리하고 결혼도 할 거고 니노 동생 10명 낳아서 100살까지 채우고 아주 장수하다가 죽을 거야. 내 말 알아들어! 양 밖에서 죄집에 웬일이세요? 이사는 언제쯤 생각하세요? 아, 이사라뇨? 무슨 이사요? 아니, 모르고 계셨어요? 이 집 계약자가 전세를 빼겠다고 연락이 왔던데. 정교빈 씨가 이 집 계약자 아닌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집을 빼다니? 아, 저희가 왜 이 집을 내줘야 해요? 아, 그거야 집 계약자랑 운운해 보셔야죠. 당장 전세금 빼달라는데 집 안 비워주면 중간에서 나만 곤란하죠. 하, 정교빈이 죽일 놈. 제가 될게요, 언니. 많이 바쁘신가 봐요. 메이크업 쪽이랑 화장품 쪽에 숨어있는 인재를 찾는 중이야. 본격적으로 화장품 쪽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청담동 벨라 뷰티샵에서 해외파를 영입하면서 큰 폭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 뭔가 계기가 없으면 결국 이 바닥에서는 끝이야.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어요. 뭐든 시키실 일 있으면 시키세요. 이 포스터 가져다가 친구들 가게에 붙일까요? 너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정 서운하면 몇 장 가지고 나가든지. 저 거두절미하고 올라가서 넥타이 메고 내려와. 사장실 청소시켜놨으니까 오늘부터 출근해. 여보, 그게 정말이에요? 아우, 정말 잘했어요. 회사 밖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추운지 알겠지? 이번에 어려운 일 많이 겪었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을 테니까 들어와서 아버지 일 좀 거들어. 글쎄요. 저야 뭐 한참 진행 중인 공사도 있고 워낙 그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딱히 아쉽진 않지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미친놈. 아, 곧 죽어도 찌약하고 죽겠다 이거야? 이런 뿐인 사장 자리는 싫습니다. 결재권도 인정해 주시고 공사 계약권도 저한테 이름해 주십시오. 아버지 들러리로 담배 심부름이라 할 거면은 사장이 아니라 회장 자리도 전 사양하겠습니다. 뭐야? 아이, 이놈이 여자 잘못 만나더니 이 대가리야, 이 헛바람이 들었나? 어서 올라가서 출근 준비해! 아, 아이고, 참. 부탁한 일을 좀 알아봤어요? 네, 사장님께서 그토록 찾고 계시던 큰따님의 생사가 확인됐습니다. 뭐라고요? 내 딸 별님의 소식을 알았다고요? 사장님의 큰따님은 열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다고요? 네. 돌도 되기 전에 죽었답니다. 시골이라 병원에도 못 가보고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던데 정화조 그 사람이 내려와서 뒷산에 묻었다더군요. 님 뷰티샵에서 메이크업 공모전 하나 봐. 그러네. 대상 받으면 직원 채용에 1년 동안 프랑스 연수까지 보내준대. 요즘 민 뷰티샵이 맥을 못 추나 봐. 아, 벨라 뷰티샵의 미셸 신인가 유명한 실장원 이후로 연예인이고 VIP 손님은 다 벨라로 몰린다던데? 나 점심 좀 먹고 올게. 실장님,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려요. 축하라니, 무슨 뜻이야?
감사합니다. 한번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평생을 오늘처럼 행복하게 해줄게. 나랑 결혼해줄래? 어때요? 예뻐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수수하고 평범하잖아. 혜리답지가 않아. 저기요, 좀 더 화려하고 과감한 디자인 없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딱 보니까 혜리 네 거네. 최고야. 너무 아름답고 섹시해. 내 재산을 다 써버리는 한이 있어도 화려하고 대단한 결혼식으로 치러줄 거야. 규리 씨, 나 이렇게 정신없이 행복해도 되는 거예요? 끝없이 어둡고 긴 터널을 달려왔는데 갑자기 세상이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럼 눈 감고 나만 따라와. 내 손 꽉 잡고 나만 믿어.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 새끼 손때 무슨 물건인데, 내 새끼 악기도 물건인데, 우리 은재 최세밥이라도 먹여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 못할 점은 그게 얼마나 서운해할까. 죽어도 이사 못 가! 신경 주세요. 아유, 내 새끼한테 너무 좋아. 씨라고 써 있던데요. 구은재?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은재는 죽었어. 은재일 리가 없어. 아니, 네가 또 우리 집에 웬일이냐? 강재 오빠 어딨어요? 어? 강재 왜? 강재 집에 없어!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날 괴롭힐 거래요? 아이 유기한 것도 모자라서 이젠 죽은 사람 이름으로 장난까지 쳐요? 그렇게 밥 먹고 할 일 없대요. 나 괴롭히는데 자기 인생 다 써버리겠다 그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을 해봐. 우리 강재가 무슨 짓을 했다고? 유치해서 입에 담기도 싫고 결론부터 말할게요. 당장 이 집 빼서 나가요. 뭐라고? 네가 뭔데 이 집을 빼라 말아야? 네가 이 집 얻어줬어? 나 곧 규민 씨랑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 집, 내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에리노,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니? 은재가 죽은 바닷가 옆에서 천막 치고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 뭐야? 이 나쁜! 내 몸에 손대지 말아요. 나 이제 아줌마지 부엌 치워주던 불쌍하게 집에 아니라고요! 아니 저... 아이고, 아니 저... 여보... 세상에. 여보... 어우 세상에! 아니, 뭐예요? 얼른 이 집에 들어가서 짐 싸는 거 도와주지 않고. 네? 내일이라도 짐 뺄 수 있게 다 정리해. 야! 야 얘 뭐 하는 거야! 내일 나가지 마! 야 놈들아! 야 놈들아 어디 들어가! 어디 들어가! 아 지금 들어오세요? 얼른 옷 갈아입고 청소부터 시작할게요. 아, 저 그보다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제 친구가 아이 돌잔치 때 손님들한테 천연비누를 돌린대요.
혹시 시간 되면 만들어줄 수 있으세요? 그럼요. 당연히 되죠. 몇 개나 필요하세요? 한 200세트면 되겠는데. 그렇게나 많이요? 아, 너무 좋아요. 제가 예쁘게 잘 만들어 드릴게요. 아, 민 선생님 별걸 다 시킨다니까. 필요하면 직접 말할 것이지.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보습이 중요하잖아요. 보습이 아주 탁월한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